네, 오늘의 시그널은 비츠 로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아, 그냥 2차 전지는 가고 1차 전지가 온다고 해가지고 네. 뭐 2차 전지가 완전히 끝났다는 아닌데 지금 테슬라를 보면은 아, 뭔가 이상합니다. 그 지금 그 니콜라라는 업체가 있었잖아요, 미국에. 근데 그게 뭐 바퀴가 굴러가는 게 내리막길에서 찍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도 지금 자율주행 뭐 영상 조작설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네. 2차 전지 시대가 오는 거는 맞고 분명히 주변에 전기차가 지금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지금 예전보다 초반에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워낙에 그 좋은 장점만 부각되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그쵸 여러분들 막 불안하시죠. 이 심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저거 달리는 화덕이다. 저거를 어떻게 타고 다니지? 저거 불나면은 그냥 저거 폭발해 버리는데 그런 얘기부터 시작.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으니까 악재가 더 먹히는 거예요. 처음에 뭐 그런 얘기 먹혔나요? 무슨 뭐 겨울철에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느니 무슨 전기 자동차가 불이 붙어가지고 5시간 동안 안 꺼지고 뭐 그게 나왔나요?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이 사고가 하나둘씩 쌓이고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게 크게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전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니 영화가 1탄, 2탄이 나오고 그다음에 3탄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3탄이 나왔는데 갑자기 또 1탄이 나오냐? 이 거꾸로 가는 그리고 1차 전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시계나 이런 데다 쓰다가 다 되면은 그거 버리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이 충전해서 쓰는 2차 전지가 훨씬 더 좋은 거지. 그 뭐 1차 전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그게 뭐 요즘에 그게 뭐가 좋아? 1차 전지 다음에 2차 전지가 나온 거 아니야? 2차 전지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1차 전지 시대가 와? 그거 구시대 유물 아니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지금 4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되기 시작하는데 삼성전자부터 스타트를 끊었죠. 지금 한 15개 정도 기업이 발표를 한 것 같아요. 1월 중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2월 중순까지 이 퍼레이드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네. 퍼레이드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근데 이 전부 다 어닝 쇼크입니다. 다 어닝 쇼크예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 커버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 어닝 쇼크, 컨센서스 하회가 나왔어요, 지금.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컨센서스 상에 나온 게 비츠로셀입니다. 지금 4분기 매출액 517억 9,700만 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129억 8천만 원, 전년 동기 대비 777.4% 증가했습니다. 자, 증가폭도 대단하지만 증권사의 합의된 평균치인 컨센서스를 뛰어넘어서 어닝 서프라이즈, 이른바 컨센서스 상해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츠로셀은 1차 전지 시장인데 아까 시계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얘기한 게 우리가 워낙에 시계나 이런 뭐 애들 장난감에서 그걸 쓰다가도 보니까 금방 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대화해서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얘기한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1차 전지 시장은 당연히 소비자가 그런 걸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비츠로셀이 하는 1차 전지는 어디 있냐? 장난감, 애들 장난감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 뭐 북 이런 게 아니고 이 리튬 1차 전지가 쓰이는 것 중에서 좀 큰 거예요. 오래 가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전기 계량기. 요즘에 무섭죠? 전기값 어떻게 나올 때 도시가스 값은 두 배가 나왔대요, 지금. 군용 장비, 시추 장비에 쓰는 1차 전지. 이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더 오래 갑니다. 뭐 에너자이저처럼 100만 돌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리튬 1차 전지 중에 굉장히 좀 크고 덩치가 크고 오래 가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군용 장비나 시추 장비에서 만약에 시추 장비로 중요하게 원유를 뽑아내고 있거나 군용 장비면 지금 방산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시계나 애들 장난감처럼 갑자기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애들 거야 애들 조금 울면 달래고 쪽쪽이 물려놓고 갈면 되지만 전쟁 통해서 만약에 그게 떨어지면은 바로 우린 다입니다.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1차 전지 그런 차원을 우리가 소비자용으로 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리튬 1차 전지 시장의 1위가 프랑스 사프트고요. 이스라엘의 타디란이 2위고 비츠로셀이 세계 3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튬 1차 전지가 긴 저장 시간과 높은 에너지 밀도와 넓은 사용 가능 온도 범위 설정이 장점이에요. 이 지금 비츠로셀이 만드는 리튬 1차 전지가 요런 요소들을 갖췄기 때문에 세계 3위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잘 뜯어보면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해가지고 맨날 지금 뭐 관련주로 떴던 게 뭡니까? 아, 러시아가 가스관을 끊었네? 그러면은 유럽은
겨울철인데 가스를 어디다 끌어서 써야 되지? PNG 편하게 쓰다가 아 미국이 저렇게 LNG 개발하는 거 보니까 유럽에다가 수출하려나 보구나 해가지고 우리나라 무슨 LNG선 만드는 조선주가 가고 조선 기자재가 가고 거기만 파고 있었죠. 그리고 전쟁이 계속 확산이 되니까 아 방산주 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스원 야 한국항공우주 자 이런 게 관심이 있다 다 이랬잖아요. 근데 진짜 숨어있는 수혜주가 빛으로셀이었던 겁니다. 지금 말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LNG 수출이 잘 되니까 LNG선이 뜨고 그다음에 방산이 잘 돼서 우리나라 방산주가 뜨고 자 아까 전에 어디 쓰인다고 했습니까? 시추 장비에 쓰이고 군용 장비에 쓰이는 리튬 1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가 빛으로셀이에요. 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벌어진 에너지 대란하고 방산 업체의 성장이 바로 빛으로셀의 리튬 1차 전지가 필요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지금 알 수가 있죠. 아까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1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혹한김에도 불구하고 휴전 안 하고 계속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거기서 지금 군용 장비에 탱크나 무선 장비에 쓰이는 리튬 1차 전지가 빨리 달아버린다. 바로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수혜주, 숨은 수혜주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빛으로셀 1차 전지가, 1차 전지 만드는 회사가 2차 전지에도 눈독을 들입니다. 작년 6월 달에 캐나다 스타트업 메이크 센스 지분을 46.6% 인수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뭘 하느냐?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양극재에 쓰이는 CNT 도전재. CNT 도전재가 음극에 쓰이는 것도 있죠. 우리나라 대주전자 재료가 주로 하는 것이고 얘는 양극 CNT 도전재고 리튬 2차 전지용 첨가물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했던 리튬 1차 전지 고루하고 보수적이고 이럴 것 같아서 고정관념 때문에 더디게 움직였던 거에 이거다 반짝인다 하는 2차 전지 붙었죠.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있어서 매력이 하나 더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시장에도 신규 사업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예, 빛으로셀은 또 마이클 버리가 투자한 것으로 또 유명한 종목이었죠. 자, 이 리튬 1차 전지, 2차 전지보다 뜨겁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얘는 뭡니까? 꾸준하게 오르는 몇 안 되는 종목이죠.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상장을 해가지고 이 사이에 모든 우여곡절을 다 이기고 결국에는 계단식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리튬 1차 전지에서 세계 3위라는 업체의 주가는 이렇게 안정적입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인 지금 그 연봉이고요. 연봉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월봉으로 가보면 급등을 했는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급등을 한 거고요. 2000년도 7월 달에 2만 750원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자, 리튬 1차 전지의 실적이 아까 전에 좋았던 이유가 방산과 에너지, 그 대란에 수혜를 입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을 뚫고 이 실적으로만 간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2차 전지가 붙은다면 2만 원 이상 가기가 아주 쉬워 보이죠. 자,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고점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이 추세. 우리는 거꾸로 2탄을 보다가 1탄으로 가는 이런 빛으로셀을 선택하는 모습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2만 원이 목표가일 테고 2만 원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 2만 5천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빛으로셀 1차 전지 글로벌 3위 업체인데요. 최근에 2차 전지 시장이 어느 정도 약간 부진한 상황에서 1차 전지 쪽과 2차 전지를 같이 진출하고 있는 빛으로셀이 좀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1차 목표가 2만 원 그리고 이걸 돌파를 한다면 2차 목표가는 2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